새로 넘어왔습니다. 앞서서 방송 진행하시는 이수경 씨가 삼별시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쇼가 재밌죠. 예? 저 앞 프로그램. 예, 이수경의 러브 FM. 예. 정치쇼 자체가 재밌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장기 집권 하시겠어요? 장기 집권 해야죠. 예. 예. 진행자가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장신 MC로 앞으로 예. 장기 집권 예.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어? 저기 저 우리는 묻어가야죠. 어투가 저 평생 이거 해 먹어라 이런 분위기시죠. 원래 김태현 변호사 말투가 우리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야구 얘기할 때 보셔서 아시죠? 예. 좋지 않아요. 칭찬이에요. 칭찬. 장기 집권 하시라는데. 좋지 않아요. 그 SBS가 사실 그 사명이 옛날에는 서울 방송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인지 우리 세 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저까지 네. 포함해서 네. 다 서울 연구 팀을 좋아하네요. 야구. 아, 자 그렇죠.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어느 팀 좋아하십니까? 제가 며칠 동안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아하. 제가 LG2S 골스 팬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고혈압약 사드릴까요? 네.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저는 두산 베어스죠. 아이고 네. 김태현 변호사님. 마이크 때문에 지금 뭐가 좀 자꾸 나오려 그래. 예. 네. 저는 LG 트윈스고 네. MBC 청룡 원년 팬이었습니다. 아. 예. 이정열 판사님은?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아, 연식은 드러내야죠. 예, 예, 예. 아 그래요. LG 둘, 두산 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울에 밀착된 서울에 그 적응이 된 우리 삼변과 함께 오늘 또 삼변 시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주간에 이런 거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4295번 쓰시는 분. 간당간당 도착하셔도 김태현 변호사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일찍 와요. 예. 자 홍승희님 이정열 전 판사님 MC 맡으시더니 미모가 빛나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MC 맡으셨어요? 교통방송에 예. 저 TBS 교통방송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TV로 예. 나가는데요. 예, 예,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시던 품격시대 예. 예, 시즌2로 예. 첫 방송이 아이고, 엊그제 나갔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셨습니다. 예. 공교롭게 될 두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수임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예. 다시 옥중 조사를 네.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예상대로 그냥 또 오늘도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었죠. 네. 월요일 날 갔었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서면으로 뭐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예. 이거는 정치 보복, 무리한 수사, 챙피 주기.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예. 근데 불출석만 하려고 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변호인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죠. 아. 그리고 지금도 좀 스탠스는 묘해요. 지금 계속 거부는 할 텐데 새로운 혐의 관련이면은 얘기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죠. 그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패를 얼마나 그렇죠. 갖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했다가 예.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을 정치 보복으로 만들고 네.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없으면 쭉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가 딱 되는 순간 수사기록 다 열람 등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말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M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엔 성실하게 응하겠다. 그건 결국 지금 측근들이 한번 가면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깜이 상황이라 좀 부득이하게 이런 전략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못 보죠. 예, 그 나중에 네, 그렇죠. 기소 단계에서. 네.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 모든 패를 다 사건 기록에 넣을까요? 아니 그 기록에 일단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진술 조서 같은 건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쉽게 말해서 전화 통화 안 되는 측근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나 이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부인하고 나중에 예. 그걸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 나 저기 뭐야 검찰 수사는 나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다. 이래도 됩니까? 그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말투가, 아니라 말투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럼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도 본인의 입장이 좀 담아 있어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이게 사실 그게 안 다만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야 너 왼쪽으로 갔지 그랬을 때 네. 아닌데요? 나 이러이러해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예. 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담겨 있어야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사가 좀 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는 게 모든 피의자들인 거죠. 예. 근데 뭐 거부를 했다. 예. 뭐 거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왜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실제로 뭐 거부한다 해서 그걸 뭐 무슨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계산이 딸려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명박 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고 예. 유죄가 다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거예요. 그나저나 지난주 주의가 영장이 언제 발부되느냐 또는 영장이 언제 기각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산해야죠. 밥 사야 되겠네요. 유정렬 정부가. 아 이게 사정 같은 사람이 사기를 했죠. 사정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예. 예. 어떻든 신문은 열릴 걸 전제로 하고. 아 그렇죠. 변호사는 나온다고 예. 했었으니까. 뭐, 답이 중요하죠. 뭐. 예. 아마 밥이야 뭐 사는가 뭐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결과가 중요해요. 그 구속 축하 떡도 돌리는 마당이네. 밥 한 끼야 뭐. 이정렬 전 판사님이 마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 결과적으로 예. 예, 그렇게 되긴 했죠. 예. 그래요. 제대로 절차가 밟아졌으면 아마 예. 언제나 이 예지 그 항상 맞추시고 예지력이 풍부하신 김태현 변호사님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야? 다들 띄워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두산. 아, 근데 그 떡은 맛있긴 하더라고요. 떡 자체가. 호박떡. 예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정렬 전 판사님 그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검찰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조사 안 해도 됩니까? 뭐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구속이라는 게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은 어느 정도 꽤 수사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검찰에서 이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활비 관련 아직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사를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1차 구속 기한이 열흘인데 예. 그 안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면은 수사 그 구속 기간 연장 갱신 결정 아 연장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거든요. 최대 10일 더. 예, 또 예. 10일 더. 근데 그 경우에 안 가고 있다가 예. 조사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갔어요 하고 연장 신청하면 법원은 네. 당연히 안 받아주죠. 예, 그동안 검찰은 뭐 했냐가 되니까 예예.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 아 계속 시도를. 예. 저번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네. 결국 5번 갔어요. 예.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도는 해야 일단 구속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요. 10일이. 예. 예. 그리고 검찰이 아예 안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니 그냥 검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데? 라는 또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설득해보겠다. 아, 이게 이 그 풍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죠. 검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서울 동부구치소로. 그 MB는 이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조사도 받으시죠. 밖에서 이렇게 검찰 검사가 얘기하고 안에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아니, 저도 사실이 방문 조사 케이스를 저는 다뤄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검찰로 출장하지 누가 방문 조사하는 사람은 예. 전직 대통령 말고 재벌회장들도 그냥 다 검찰 가요. 예, 예, 전직 대통령 두 사람만 이제 방문 조사를 일종 예우 차원에서 예우와 경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그렇죠. 예. 근데 갔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동부구치소 통해서 얘기.
단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 이명구 전 나 싫은데라고 하면 그걸 진짜 뭐 잡아끌어낼 수 없더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 감옥 앞에까지 네. 가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똑똑똑 이게 아니까 그 방, 그 그러니까 716번이 있는 그 방에 가서 똑똑똑 슉 열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구치소는 가죠. 조사실에 예, 예, 예. 검사랑 가 있고 예, 그럼 이제 예. 교도관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아, 저 피자 저 이명국 전 대통령 안 하겠답니다라고 예. 하면 그거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말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 백 변호사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수사 안 할 건데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고 왜 구속했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 예, 예, 예. 이 구속 기소하는 게 20일 동안 신병을 예.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하는. 아무리 이명박 총통도 안 한다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그런 말씀 이명박 총통 하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백한들 네. 형이 얼마나 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유죄 인증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을 거예요. 한 25년 나올 거거든요. 누구는 45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 유기징역일 예. 때 최고형이 45년. 예. 그렇죠. 아, 예. 뭐 네. 병합하고 이러면. 근데 거기 만약 25년 가정하고 가정해요. 예. 거기서 이명박 총통도 부인했을 때 25년 나온다 치면 자백한다고 얼마 줄겠어요. 자백한다고 집행유예 이러겠어요. 이건을. 예.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진짜 정치 공작이면 당연히 자백 부인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큰일 났네. 나 다 들켰네. 예. 라고 해도 일관되게 부인 전략 수사 거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은 거부 안 할 거예요. 예. 혹시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명박 전 두 개의 패를 방패를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첫째 다스 서류 없잖아 서류 없잖아 하나 예. 두 번째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모든 뇌물 사건도요 예. 정치 뇌물 사건도 결국 정치인한테 돈이 와요 예. 결국 네가 받았냐 안 받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돈을 만나서 직접 돈 주진 않잖아요 중간 예.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끊어졌는지 그 다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문제거든요. 예, 예. 다들 연결됐다고 보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준 사람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 나한테 안 왔는데 중간에서 속된 말로 다 해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예. 배달 사고. 예. 그걸 하는 거죠. 예. 그 두 개 방패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나오면 좋고 아. 유죄 나오더라도 예. 결국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언젠간 어느 정권인지 풀어주지 않을까? 사면하고 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 내가 돈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예. 자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끝까지 저렇게 이제 부인 전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세계 비슷해요. 예. 결국 이거는 뭐 제대로 다퉈봐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거 내가 다 자백한다고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끝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사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사면이 되겠지. 예.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계속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형량에서는 이제 두 분 말씀 그 하셨고 저는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지금 뇌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범죄잖아요. 예, 공무원이란 예, 예. 자격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위 거라서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액수를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 하면 천만 원을 이제 저 국가에서 시체말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뇌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천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 로또를 샀다. 그게 전부 1등이 당첨돼 버렸다. 아.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종잣돈이 된 게 뇌물이면 그것까지 다. 아, 그래요? 무서운 법이 있어서 예.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사실은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뇌물로 복권을 줬는데 이 복권으로 대박이 났다. 그 대박 난 돈까지 다 합해서 뇌물액이 된다. 허허. 아, 뇌물액이 되는 건 아니고 몰수의 대상. 몰수 대상이 된다. 네. 이미 썼으면
뭐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추징 보전 다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뭐 영장 이제 범죄사에 들어간 뇌물액수만 해도 1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 이분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를 갖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예, 예, 예. 본인 명의 재산은 일단 다 추징 보전 이제 처분을 해 놓을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몰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뇌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건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뇌물액의 2배, 5배까지 또 벌금도 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몰수 추징은 쉽게 말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고 벌금은 뇌물 인정된 액수의 2배에서 5배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예. 이제 벌금은 이제 근데 안 내면 아시겠지만 그냥 1일 얼마로 환산해서 3년까지 최대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검찰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워낙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쭉쭉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꼭 해야 되지만 또 쉽지는 않은 작업. 재산 환수 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취지는 뭐 잘 뭐 모르겠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리고 만들어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네. 그래요. 검찰이 그 팀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그건 또 확실하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징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조를 해야죠. 이제 수사에 관한 과정에서 재산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새로 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MB의 금고직이었던 이병모, 이영배, 예, 이 두 사람이 이따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MB의 운명. 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이제 횡령 아마 이병모 18억 정도 얘기 나온 것 같던데. 예. 본인의 이제 횡령 일종의 본인의 이제 개인 비리 형태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때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의 재판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판사가 묻지는 않을 거고. 예, 예. 결국 이제 이병모 이영배 씨는 본인의 재판보다는 이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많은 진술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때 중요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입을 여는지. 다스는 이명박 정도 맞다. 나는 시킨 대로 다스는 내가 다 관리했다라는 예. 것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의 흐름들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명보 씨가 이제 뭐 마지막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예. 이명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던 그 외모들 예. 거기에 이제 김소남 전 의원부터 이발성 전 회장 그다음에 예. 저 뭐 대보그룹 또 누구죠? 저 ABC 상사 예. 이게 저 뉴욕제과 능인선언 걸고 다 이제 이병물과 관리하던 그 하드딕스 나온 문건에 이제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자기 재판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예. 뭐 본인이 횡령한 게 이제 본인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또 법정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태블릿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인들 아닙니까?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의. 예.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는지는 예.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죠. 예. 재판이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부인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진술 다 부인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 제일 핵심이 이병모, 이영배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 세 명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이 아마 그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병모, 이영배 또 김백준 이분들은 MB가 시켰어요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검찰에 했는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검찰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중에 유죄 입증 게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은 일단 지금 측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러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개인 비리가 많은데 왜 이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 그러나 예. 뭐 그런 상황이죠. 와. 김백준 적경은 키맨이죠. 예예. 실질적으로 키맨이고 그 이분이. 예. 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 두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붙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날 소환 조사 받는 그렇죠. 그날이에요. 그날 예.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9시 반에 출두할 때 11시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 첫 그렇죠. 재판이 있었어요. 그 예, 둘이 예. 겹친 거죠. 예, 예. 뭐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진술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 그게 예.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해봐.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요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거는 물증들이 많아요. 그 물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아이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를 여기 써 있는 걸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건 예. 맞다 맞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저 현재까지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본지 재판 올라가면 김백준 기획관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검찰 진술을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예. 김백준 기획관은 증인 신청 검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게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 두 분이 그럼 대질됩니까?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뭐 대질 뭐 일종의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예. 저쪽 가운데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예. 어쩌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아. 이 저 국정원 특활비 4억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기획관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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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다 병합시켜서 아마 진행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도 무수한 뉴스가 양산되겠네요. 예. 자 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여기까지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3변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민의 정치 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LG 팬을 대표해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김용민이가 나왔고 또 두산 팬을 대신해서 이정열 전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다음 주부터는 넥센 팬도 한번 모셔서 3연고팀 아 좋네요. 네. 이거. 네, 이렇게 한번 좀 야구에게도 괜찮아요. 네, 한 주 정도는. 또 곧 이제 개막이 하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개막했죠 지금. 개막했습니까? 아, 개막해서 지금 LG가 무려 3연패해서 제가 지금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죠. 예. 다음 주에 제가 고혈압약 가지고 계속 오를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정치쇼 애청자분들 중에서 LG 팬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원래 그동안의 역사가 네. 어린이날에 두산과 LG가 항상 붙어요. 그 전까지는 LG가 항상 두산보다 위에 있다가 예. 어린이날 패배하고 예.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하죠.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올해 좀 안타깝네요. 예. 네. 이제 세 경기 했어요. 134 경기 중에. 예,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는데 자 오늘도 역시 한번 우리가. 또 예측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세 분의 어떤 그런 실력을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저희가 좀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 예측이 맞았을 때 이건 약간 점쟁이 각인데.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예. 안희정 지사가 아, 나 영장실심사 포기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굳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는 그래서 기각. 기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면 심사로 해서 만약에 기각을 한다. 예. 그러면 좀 굉장히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니 예. 이거는 안희정 씨 얘기를 좀 들어봐야 알겠다라는 지금 재판부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 뭐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은 기각.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 기각. 기각. 네. 깔끔하게.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사가 영장실심사인데 피의자가 안 나오면 좋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래? 예. 서류 읽어보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예예. 예. 그런데 굳이 나오라고 했다는 건 물론 성범죄의 특징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뭐 어떤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 당시의 상황, 네. 전, 예.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물증이라는 게 사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예. 사람 진술밖에 없다고. 그 진술 예. 다 엇갈릴 거고. 그러니까 서류로 보는 것보다는 좀 생생하게 듣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저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소환을 해서 다시 잡은 건데 예. 어쨌든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서류만 봤을 때 아하 그렇구만 네. 이러면 찍었을 거예요 도장을.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노를 놓고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는 예. 지금 판사의 머릿속에 심증에 과연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 보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예, 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고 그렇죠. 구속이 아니죠. 안 됐다고 해서 무죄고 이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것이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정렬 전 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을 위해서 저는 발부 쪽으로. 아니, 아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거냐고. 안 나간다 그래 제가 기각이라 했는데 방송을 위해서 제가 또 발부로 서야 되죠. 아, 방송용 멘트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이제 비방용 지금. 멘트였습니까? 아까는? 비방은 범죄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그 두 분 이제 해석이 되게 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석이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범죄 혐의가 기록만 가지고 소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자. 네. 그러면 그냥 기억하면 되잖아요. 굳이 다시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도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모양은 안 좋죠. 그러니까 아 기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기각을 하는 게 더 뭐 다른 사건은 피의자 신문 안 하면 거의 다 100% 발부였는데 그렇죠. 예, 예. 신문 안 하고 기억한다는 게 너무 모양이 이상하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겹친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 예. 이명박 M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예, 예, MB 예. 지금 이 영장신문 사건이 한번 겹쳤었어요. 예, 예. 그때 안 나가겠다 그랬다가 뭐 이쪽엔 이 소리하고 저쪽엔 저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잠시 법원이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결국은 신문을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 이게 법을 보면 네. 법령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법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던 거를 법원에 반환을 했었어요. 네. 이번도 그랬고. 예예. 근데 이게 반환을 할 때 사유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반환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이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나오겠다고 해도 강제로 끌고 오라는 영장이거든요. 예예예. 그러니까 저 나가기 싫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법원 내부 예규인데 일종의 훈령 같은 건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됐을 때 집행이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도망가 버렸다든가 예예예. 뭐 하여튼 그런 사유로 모른다거나 예. 뭐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영장을 반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든 구인영장이 반환이 됐는데 도망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7일짜리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B 때 한번 그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하자라는 예.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구속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예. 갑자기 예. 막 설득이 되려고 그러네요. 역시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변호사들 들어야지 뭐 답이 있나 뭐. 예? 아니, 저기 예. 저 방송용 멘트도 했잖아요. 아, 그럼요. 자, 저 하나. 어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님은 기각 쪽으로 이거 어떡하나. 아, 변호사들은 원래 기각을 좋아해요. 방송 꺼졌을 때 저기 등이 꺼졌을 때 했던 말이고 방송에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얘기 다 해 버렸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랑 이 흐름들을 보면서 예. 아, 안희정 전 지사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간에 예, 아주 몸을 예, 낮춥니다. 지금 발부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예. 왜냐하면 보세요. 영장실시사를 포기했잖아요. 이걸 뭘 노린 걸까? 안희정 전 물론 결과적으로 내일 오늘 한다고 오늘 두신가요? 글쎄요, 예, 결국 하게 됐지만 어쨌든 본인은 포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노린 걸까? 보세요. 영장실심사를 포기하는 거 딱 두 개예요. 자백하거나 예. 자백하는데 모양 빠지게 나가기 싫어. 어차피 예. 자백 나올 거. 또는 부인하는데 정치보복 얘기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예. 안희정 전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예. 아니라고. 예. 그러고 정치보복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예. 개인적인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나왔다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변호사들은 무슨 얘기하냐. 변호사들 인터뷰한 거 보면 아 뭐 염치가 없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나와도 예. 똑같은 얘기 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예. 과연 그것만이겠느냐.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인 노림수는 없었겠느냐. 예. 정화가 정확히 안희정 지사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뭐냐. 어떤 노림수입니까?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영장에 나온다고 영장 나오는 거 각오하는 거예요. 예. 나오려면 각오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무죄임에도
무죄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걸 각오하는 행위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구속이 된다고 합시다. 예. 아, 저는 국민들께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십시오. 제가 영장에서 포기하고 구속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법정 가서 재판에서 무죄 나왔다고 봅시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면 판을 한 번에 바꾸는 거예요. 예, 예. 나는 억울하고 이제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억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예. 나는 그 당시에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나는 영장에서 포기하고 들어갔다. 예. 그럼 한 번에 판이 바뀌겠죠. 어. 그걸 노리는 거죠. 실제로 될지 모르겠다. 본인의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민현주 씨가 나올 겁니다. 아, 부인. 그렇죠. 네. 민주원 씨입니다. 아, 또 틀렸네. 민주원 씨에서 또 틀리셨어요. 네. 민현주 의원은 전 의원이시고. 예, 예, 예. 민주원 씨가 나오고. 저기 그 성함을 쓰시는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 민현주 전 의원 제가 좀 알긴 아는데. 이렇게 몰아가나요?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몰아가나요? 어쨌든. 예, 예, 예. 예, 민주원 씨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하겠죠.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범죄자 아닙니다. 네.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네. 저랑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포석을 깔고 네. 내가 이번에는 그냥 구속을 각오한다. 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나. 아, 만약에 기각이 되면. 예? 아, 기각이 되면 베스트인 거죠, 더. 제일 베스트인 거고. 기각이 되면 더 좋죠. 뭐, 이 본인 나는 이렇게 구속되려고 했는데 기각이 됐네? 네. 이거 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지금 뭐 약간 무죄 아니겠니? 라는 것들. 그리고 기각이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추가 피해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2, 제3이 재임비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예. 영장 기각되면 한 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 라고 발이 묶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형태들이 대부분 다 위계 위력을 이용한 거지 일반적인 폭행 협박을 수반한 그런 성범죄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되면 안전 지사가 좀 유리해지겠죠. 아니 안희정 지사 추가 피해자가 네.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영장에 그 추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피해 여성 그분은 이제 실명을 안 밝혔죠. 예, 예, 예. 근데 거기는 뭐 피해 사례가 한 7건 정도 된다고 했고 거기는 고소를 했습니다. 예. 고소를 했는데 거기 그 범행 사실 그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죄 사실은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김지은 씨 것만으로 충분히 영장 나온다. 검찰의 자신감으로 네. 보는 견해가 있는데 예. 또 한 측에서는 두 번째 거는 검찰도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아 범죄 네. 소명이 안 된다. 오히려 이걸 영장기재 범죄 사실 넣으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아하,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추측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으로 제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뭐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예, 벌써 예. 지금 두 명까지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힘든데 그것과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느냐는 좀 별개 문제거든요. 이게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고소 건수, 고소 고발 건수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소까지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판까지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만큼 입증도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거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난데 이거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 당사자 그렇게 느꼈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사실 피해자가. 예, 그래서 예. 이럴 경우에 보통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온 사실 내용들을 보면 너 지금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냥 너 좀 인사권 좀 불이익 줄 수밖에 없어. 아니 뭐 너 좀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정도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나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정도만 가지고 사실 기소가 되거나 또 더 나가서 유죄 판결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처벌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좀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 거죠. 그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법적인 부분을 그 판례로 제가 하나 보충해 드리자면 예, 예, 예. 이게 76년도에 선고된 대법 판결인데 거의 리딩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뭐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범죄는 사실 행위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진행이 되거나 아니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이 되는 게 보통이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외에는 사실 물적 증거가 있기도 어렵고 직접적인 목격 증인의 증언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해 전말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재반 증거를 종합해서 경험법 측에 비춰보면 아, 이 정도면은 범행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을 하는데 예. 그럼 언제 아니냐. 이렇게 뭐 성관계를 이르게 된 경위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는 당연하다.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든가. 연애 관계라든지.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필연적이다. 뭐 이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면 그때는 네.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걸 전체적으로 보려면 피해자의 나이, 뭐 그다음에 경력, 네. 직업, 예. 뭐 환경, 연령, 그리고 신분 관계 이런 걸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이는 무슨 변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겁을 먹기가 쉽죠. 아무래도. 예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겁을 먹거나 지금 이 판례에 나온 사안은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계에 의한 거였었는데. 네. 근데 나이가 어리게 되면 잘 속을 수도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겁을 빨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유죄가 인정되기가 더 가능성이 높죠. 어유, 그러면 뭐 그 말하자면 고연령층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니까 예. 하나의 요소로 보라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이고 야, 복잡한 그런 문제네요. 이 문제는 예, 쉽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방송용이긴 하지만은 기각에 무게를 실었고 발부 예, 발부로 네. 하셨고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백성문 네. 변호사님은 네. 기각으로 그렇죠. 네. 양지열 변호사까지. 네. 네. 원래 이제 저 이병렬 저 부장 판사님의 이제 행동이 어떤 거냐면 이제 네. 월드컵 우승팀 맞출 때 배당률 네. 높은 데다 가는 게 딱 그런. 네. 나는 방송. 정확하시네. 네. 이 마이크 꺼졌을 때는 기각이라고 얘기했으나. 네. 방송용으로 이제 발부 네. 배당률이 높으니까 그쪽이 예. 지금 배당률보다는 이제 이 방송을 살리자는 아~ 뭐 저 틀려도 상관없지만 예. 방송이 재밌으려면 그래도 알겠습니다. 뭔가 생각의 기각이라는 건 다 아셨네요. 삼변 시대 코너로 이거를 정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너 중에 코너 예언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연말에 예.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죠 정산 가장 많이 마친 승률 높은 분에게 뭐 저게 선물이라도 하나. 좋은데요? 예. 재밌겠는데요? 예. 또 삼변 시대 그 흥행을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는 좋은데 예. 너무 이게 결과가 뻔한 경기는 사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우승할 게 너무 당연한데. 예. 아, 이게 자꾸 저렇게 칭찬이 진짜, 많아지니까 진짜 이게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약간 진짜. 불안하죠. 불안한데?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기철님 삼변 시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라고 하셨고요. 이미영님 백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이 저희 30년 됐어요. 30년.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일 때 때부터 저 보고 친구의 집 떡볶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떡볶이 얻어먹고 친구 요거 거짓말이에요. 요거 예. 거짓말인데 맞지 않나요? 예. 예. 그 저기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담배 피우셨습니까? 아, 전 담배 안 피워요. 저는 안 폈고 저는 이제 그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이제 법적으로 네 처음 폈죠. 역시. 법조인답습니다. 저 백 변호사의 흑역사는 제가 다 알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입으려면 방송 못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바라간다. 아와 이거 진짜 네. 이렇게 보내려고 했네. 나중에 백 변호사 큰 인물이 돼서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 가도 제가 입으려면 끝납니다. 증인으로 나옵니다.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뭐 빨리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변을 하세요. 네. 아니 뭐 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씹는 거는 예. 끄떡도 안 합니다. 이제 백 변호사는. 그냥 약간 추임새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네. 제가는 친구한테도 제가 야 넌 뭐 어디 해외 나갈 일 있으면 날 불러라. 아, 내가 입만 뻐끗하면 넌 날아가니까. 아, 튕겨가는 예 그렇습니다. 훅 날아갑니다. 훅 갑니다 걔는. 예. 자,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죠. 네. 18년 만에 잡힌 네. 진범 약촌오거리 네. 살인사건. 이 내용을 좀 우선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있었던 일입니다. 오. 이제 택시 기사가 칼로 12번 정도 찔린 상태에서 발견이 세상에. 됐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새벽 2시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그 당시 16살이었던 최모 씨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 그 뒤로 3일 후에 변한 간 범인으로 바뀝니다. 용의자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2001년에 1, 2심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예. 징역 10년이 선고가 됩니다. 1심에서 15년 나왔는데 이제 5년이 깎였죠. 예, 예.
그리고 10년을 다 복역을 하고 나와서 2013년에 재심 청구를 해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아까 2000년에 있었고 이 최모 씨가 10년을 이제 복역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납니다. 아.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나고 다 자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 친구에게 내가 이 택시기사를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진범이 확인됐으니까 예.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최모 씨가 나오고 예. 이 사람이 구속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야죠. 그렇죠. 근데 그때 덮습니다. 덮어요. 이제 이 수사를 했던 정말 끈질긴 아~ 경찰 한 분이 예. 구속영장 신청을 했죠. 예. 아, 이 사람 진범이다. 그리고 자백 다 했고 예. 그때 당시에 관련된 증언을 보면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검사가 아 이건 뭐 지금 진짜 저기 범인은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있으니까 이거 영장 치면 안 돼. 그리고 영장을 신청을 기각을 해버려요. 허허. 기각을 하니까 지금 진범인 이 김모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아, 그냥 제가 친구랑 했던 얘기고 그거 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으로 아,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심으로 해서 무죄가 딱 나오니까 그때 영장을 어찌 보면 기각했던 검찰이 예. 4일 만에 이제 이 진범을 다시 잡아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예. 이 사람은 계속 부인을 했지만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이제 징역 15년이 확정이 된 거죠. 아, 세상에. 아니 그 중간에 이렇게 진범이 나왔는데 말이죠. 이걸 보면요. 예.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 권한을 예. 누가 가 떡을 누가 먹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어차피 두 중에 누가 하나는 가져야 되지만 이 사건만 보면 과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싸울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경찰이 좀 더 자격이 있지 않나요? 아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 2000년에서 초동수사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시 이제 경찰에서 초동수 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이 사람이 이 저 최모 씨가 당시 16살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럼 제일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방에 감금하고 폭행해서 허위자백이 있었어요. 예. 근데 자백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물증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에 예. 뭐 있었냐면 배달하니까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오토바이에 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흉기라고 하는데 그 칼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칼이 모양이 피해자 몸에는 상처랑 달라요. 그럼 그게 흉기가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녀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진범으로 단정을 했다는 거죠. 이거 잠깐만요. 고기에다 더 플러스 사람을 12번 정도 찔렀으면 예. 피가 튀죠. 예. 혈흔 반응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초동 수사가 엉망인데. 엉망이죠. 그 경찰이 한 겁니까? 경찰 아 초동 경찰은 경찰이 일단 제일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검찰 그걸 바로 잡으라고 수사권이 지휘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예, 예. 그걸 그냥 오케이 하고 기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003년에 진범 나타났을 때 예. 그때는 이제 군산 경찰서에서 황모 반장인가 네. 그분이 어 진범이야 하고 잡아가지고 영장을 신청한 건데 예. 검사가 그걸 뭉갠 겁니다. 아. 여기서 검찰 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은 왜 그 진범이 나타났고 사건 자체의 그 구성 자체가 다 바뀌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싫어서. 네, 그렇죠. 하하 이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최모 씨가 10년이나 그 진짜 이 젊은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내야 됐고 예. 그리고 살인자로 몰렸잖아요. 지금까지 이 재심 통해서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예. 참 그때 참 저는 정말 수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 경찰들 뭐 한, 경찰 중에 한 명은 이 재심 사건에서 증언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검사 예. 그리고 그때 재판했던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정도 증거 상황에서 자백만 있다고 유죄가 나오는 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중에 누구도 사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미 검찰은 뭐 별 문제 없다. 이게 거론되고 있는 유명 인사들, 명망가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거 재수사에서 과연 그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덤벅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뭐 그 부분도 그 과거에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 중에 지금 나오는 진술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는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이 그걸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사실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예. 아니 진실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얘기를 했겠지. 예. 왜
자기한테 불리한 걸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이제 뭐 연수원에서 많이 그때부터 배웠는데 자백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걸 배워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아 내가 낮은 형을 그러니까 형량을 낮게 선처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 어떻든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 자백은. 예. 그래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백을 일단 논외로 하고 예. 혈흔도 없고 예. 뭐 어떤 정황도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예. 그 자백을 너무나 믿어버리는 수사관행 재판관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것까지 무리수가 동원이 됐던 거고요. 네. 또 백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죄라도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진범이 아닌 사람 억울한 사람이 무죄라도 나왔으면 아 그럼 얘가 진범이구나 하고 구속을 할 텐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무죄도 안 나왔는데 오히려 예. 유죄가 나올 판인데 지금 진범이 나왔다고 구속을 한다? 이거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사실 중요한 자세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법원도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법원도 그러니까 자백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아. 너무 그러니까 검찰 경찰 마찬가지고 네. 법원도 그렇고 네. 당시 이제 국선 변호사가 있었을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갈렸던 거죠. 아이고. 자백이 있고 나름대로 이게 흉기라고 하니까 예. 쉽잖아요. 판결하기도 예. 쉽고 예. 변호하기도 쉽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김우성님 눈물 나고 손이 부들거린다. 쓰레기 같은 검경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헛짓했다는 이성수님 의견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변 시대 김태현 백성